하고 그냥 너 쉬어 봐 이렇게. 오! 오! 어떻게 어떻게? 나 시작해. 그러니까. 들어갈게 내가. 시작. 박수 쳐. 박수 크게. 박수 크게. 우가 아니고 하나, 둘, 셋. 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우우우. 언제 어디서나 장호와 함께하는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여러분 야외에 왔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제주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100% 공감하는 사연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할 때 장비빨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 나야! 아직까지도 그 새집증후군의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양파를 두고 있는 작업실을 들어가면 막 그리고 와서 촬영하면 직진 라디오 이러면 얘기하지만 끝나면 또 막 오렌지. 이거는 사실 오렌지가 아니더라도 뭐 귤도 좋고요. 얘는 뭐야? 천혜향이야? 어! 될 것 같아! 걸었습니다! 됐어 됐어. 아, 이거는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집에서 자주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이건 어차피 냄비에 넣고 끓일 거기 때문에 딱 그렇게 뭐 땡큐. 이거 정말 캠핑 용품이 아니고 이건 주방 용품이잖아. 진짜 캠핑다운 거지. 냄새도 좋아. 심지어 과일 냄새도 나고. 고등학교 때 졸업여행으로 온천에 가서 여기에 노천 온천이 있을 것 같다고 7~8명이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줄줄 밖으로 나왔더니 노천 온천에 잉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연못이었어. 그냥 마당에 알몸으로 나와버렸었고 호텔 위쪽에서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맙소사 캬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마 엉덩이 보여졌을 거예요. 나는 우와 하고 보면 혼자 몸이 벌써 근육이 불었어. 이렇게 하도 힘을 줘가지고. 아들이 내 옆에 있는데 같이 죽어도 뭐가 무섭겠냐고 이러면서 나는 그 옆에서 진짜 드라마를 아침까지 찍고 1시간 자고 비행기 타니까 1시간도 못 잤구나. 새벽 5시까지 드라마를 찍고 아침 비행기를 바로 탔으니 우리 엄마 자기는 뭐 이랬고 뭐 아들이 옆에서 이랬는데 이놈의 새끼는 옆에서. 저는 비행기 타면서 사상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었어요. 자, 제주도에서 이어지는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SNS도 있고 따로 여러분들의 그 편지에 관련된 사연을 받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받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장근석이 경험했으면 하는 여행 혹은 추천 여행지 혹은 장근석이 꼭 가봤으면 한다 이런 곳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행지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에이코 나리님이 안녕. 와카야마를 추천해 주신 분이 있는데 와카야마가 어디예요? 오사카부터 1시간. 오사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뭐가 유명한가요? 그러니까 쿠에나베? 쿠에나베? 나베 나베. 일본 사람도 모르는 걸 나한테 보냈어. 제주도에서 펼쳐진 이 여행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장근석답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직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직진 쭉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다음 주에 제작비가 딸리는 관계로 청담동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러니까 수육이에요, 수육. 돈배고기. 돈배고기 국수 먹어본적 있어요. 조금은 없어도 되겠죠? 네. 야, 너 먹어. 완성된 고기. 이 고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 더 줘요. 컵. 컵 줘. 저의 첫 번째 여행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되게 급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님이 고기를 여러분들의 장비를, 카메라를, 그리고 뭐 일본에 계신, 중국에 계신 분들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만찬을 즐기면서 저희의 캠핑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 드세요 다. 젓가락 없으신 분. 맛있어요. 맛있어요.